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또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이제 오미크론 등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그 방침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이제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9만 원, 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건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뭐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유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꼴입니다, 쥐꼴이.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 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떼넘기고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 세수가 뭐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이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무슨 프리랜서 또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때이 점을 좀 확실하게 좀 요청하고 관철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기재부,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자꾸 퍼주기 한다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전에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어차피 지원하려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어차피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